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과목, 자, 이건 기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기사는 뭐 찬밥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곤란해요. 산업기사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 1과목서부터 5과목까지 자, 그만 산업위생학개론, 그 다음에 산업위생측정평가, 그 다음에 작업환경관리대책, 그 다음에 물리적 유해인자, 그 다음에 산업특성학, 이렇게 다섯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개론이라는 개념은 어떠한 학문의 개론, 개괄적인 전체 이론을, 기초적인 이론을, 그쵸,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산업위생이지만은 대기는 대기 개론, 그쵸? 대기오염 개론, 수질은 수질오염 개론, 폐기물은 폐기물오염 개론, 폐기물 개론. 자, 뭐든지 기사 시험에는 이공계 쪽은 그 시험의 개론이 있죠. 이것도 똑같은 개념의 개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환경 쪽 보게 되면 법이 있잖아. 법이랑 공정시험 기준이 한 가지 한 가지 과목으로 돼 있잖아. 근데 지금 이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우리가 산업위생관리기사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은 무슨지? 산업안전보건법이야. 그 다음에 보건규칙이야. 그렇죠? 그게 법이란 말이야. 그게 별도로 없고 이 개론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 법에 대한 내용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개론적인 전체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궁금한 건 또 뭔지 아세요? 여기서? 그러면 교수님, 개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얼마나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계산 문제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많죠. 근데 이제 지금은 예를 못 들지만 강의 들어가게 되면 계산 문제도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가능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풀이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어렵잖아요. 아주 그 기본적인 수학, 그러니까 산수에서 조금 넘어서는 수준? 근데 그것도 전체적인 걸 몰라도 돼. 그 문제만 풀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수학만 필요하면 되는데, 그거를 제공을 하면서 같이 여러분이랑 같이 학습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세 문제에서 한 네 문제 정도. 이거가 무조건 꼭 그렇다는 얘기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같은 경우는 작업 위생 측정이랑 평가. 자, 우리가 어떤 유해물질이 있으면 이 유해물질이 독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입자상 물질이든 가스상 물질이든 인체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 측정을 해야 돼. 그쵸? 그래서 이 측정의 제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 측정값이랑 그 다음에 또 TLV 기준값이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 기준값보다 측정값이 높으면 어떻게 우리한테 더 나쁜 영향을 주는 거지. 우리가 많이 아프지. 쌓이면 아프잖아. 그치? 기준값보다 측정값이 더 높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떤 대책을 세워야죠. 예, 그 기준값이랑, 즉 TLV 기준값이랑 측정값이랑 비교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평가라고 한다고. 평가. 그러니까 평가해 갖고 측정값이 10ppm 나왔어. 근데 기준은 20이야. 기준이 20이니까 10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잖아. 그냥 현 상태 유지고, 기준이 10인데 측정이 20 나왔어. 기준보다 두 배 오버됐어. 그 근로자에게 무조건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아,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까지 우리가 선을 긋는, 낮고 평가까지 하는 그 개념을 두 번째 과목으로 해놓고, 아까 여러분한테 뭐라 했어? 자, 평가했을 때 측정값이 기준값보다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랬지? 그거에 대한 제반적인 대책이 바로 뭐야? 세 번째 작업 환경 관리 대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 이 작업 환경 관리 대책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기사에는 산업 환기가라고 있어. 산업 환기. 산업 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보호구 내용이 있고, 보호구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관리라는 내용이 있어. 공정관리. 그만 20문제 중에서 난이도를 볼까? 얘 한두 문제? 얘 한두 문제.
나머지는 다 산업환기야. 그러면 여기서 가장 비중이 있는 건 뭐야? 산업환기야, 여러분. 응? 산업환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유해인자는 뭐냐? 응? 물리적 유해인자. 어떠한 인자가 그 근로자를 아프게 하냐. 응? 근로자 인체로 유입이 돼서 어떠한 작용을 시켜갖고 우리 신체에 질병도 생기고 그 다음에 더 큰 네, 어떠한 뭐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비가역적인 상태인 암까지도 유발하는 그러한 물질들이 뭐냐. 그 물질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물리적 유해인자라고 생각해. 자, 그 물질들이 뭐가 있어? 여기서 물리적 유해인자 가장 온도 고온. 여러분 작업장이 고온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응? 열피로, 열사병, 열경련 이런 거가 일어나지. 고온. 그 다음에 너무 추워 한랭. 너무 추우면 어떻게 해? 동상.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이상기압. 기압이 너무 낮은 작업장 감압병, 가압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산소 부족. 밀폐 공간에서 산소 부족. 여러분 산소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오래되면 근로자는 문제가 생기죠? 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잖아요. 영혼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방사선도 있지. 그 다음에 조명. 요러한 유해인자에 대한 특성. 응?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가 물리적 유해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독성학이라는 과목은 뭐냐? 그래. 어떤 인자들이 우리 인체 내에 들어가서 체내에서 작용을 해. 독성작용을 하잖아. 독성이 크다는 얘기는 어떤 물질의 체내에서 독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독성 물질이 어떻게 흡수가 빨리 되고 배설은 늦게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 독 거기서 독이라는 개념은 뭐야? 독은 인체한테 해를 입힌다는 개념이란 말이야. 자, 독성 물질이 인체에 들어가 그건 바로 나타나는 거가 있는가 반면에 오랫동안 쌓였다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지. 그래서 우리 독성 물질, 어떤 유해 물질, 독성 물질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인체 내에서의 어떤 메커니즘, 응? 어떻게 인체가 어떻게 나타나는 그런 개념을 물어보는 그러한 과목으로 하나 정하는 곳이 산업 독성학이란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계산 문제 결론 낼까요? 세뇌 문제. 작업 환경 측정은 여기 정해져 있어. 농도 계산하는 거. 이것도 약 두 문제에서 약 다섯 문제. 자, 그 다음에 보호구 공정관리는 계산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빼고 한 요거서 한 17문제 나온다고 생각할까? 17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약 반 정도 잡으면 한 8문제에서 9문제 계산 문제가 그 다음에 물리적 유해인자 거의 없어. 계산 문제 나오게 되면 뭐 거의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산업 독성학에서도 계산 문제 나오면 한 문제 정도?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계산 문제가 의외로 많아요? 적어요? 예, 적어요.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근데 이 계산 문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같이 강의할 때 아주 수학이 너무 부족하신 분들도 쫓아올 정도로 쉬운 말로 원시적으로 하겠습니다. 응?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제공을 해서 여러분 같이 꼭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산 문제라고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 계산 문제에 대한 특성만 푸는 요령만 여러분이 익히시게 되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고 공학용 계산기요? 이거 어떻게 써요? 어떤 분들은 참 난감해 하시는데 자연스럽게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써보 쓰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게 되면은 각 공공도서관이 있어요. 그렇죠? 시 또는 뭐 이런 구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거기 한번 가면은 이 자격증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많거든요. 공학용 계산기 쓰는 친구들. 그 키를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라고 그래갖고 모든 키를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쓰는 거 몇 개가 있어요. 다섯 개, 여섯 개. 여러분 계산하다가 어이구 뭘 누르지 모르는 거 체크했다가 한번 도서관 가서 그 학생들 또 학생이니까 또 이쁘잖아요.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시고 학생 요거만 물어봐 해갖고 5분만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것도 여건이 안 되면 예, 주경야독에다가 이야기를 하셔서 예, 가까우시면 한번 오세요. 그럼 제가 한번 와서 시간 내서 5분 동안 한번 제가 한 10분만 얘기해드리면 되니까 또 정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오기 불편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시면 전화상으로 키를 뭐뭐뭐뭐 누르십시오 해갖고 해결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목은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아, 산업기사요? 예, 알겠습니다. 산업기사는요, 1과목 동일, 2과목 동일, 잘 들으세요. 3과목은요, 잘 보세요. 3과목은요, 산업환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산업환기. 됐어요? 산업환기. 산업환기가 20문항이야. 응. 계산 문제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산업환기만.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은 물리적 유연제가 없습니다. 산업독성학도 없고요. 아, 쉽죠?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공정관리, 보호구, 물리적 유해인자를 합해서, 다시 한번, 뭐뭐를 합해서, 보호구, 공정관리, 물리적 유해인자를 합해서 네 과목으로 만들어서 20문제를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별 차이 없어요. 문제의 난이도요, 기사랑 산업기사 거의 없어요. 어떤 경우는 산업기사가 더 까다롭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구분을 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네 과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강의 듣는 데는 기사나 산업기사나 구분을 해서, 뭐 일부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이 관연도 문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